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뉴스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송영은 팩트체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주제로 팩트체크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팩트체크는 이제는 지난 정부가 됐죠.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성과에 대한 평가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상당 기간 동안 이 코로나 대응이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그래서 코로나 대응이 적절했느냐 아니냐를 두고도 성공과 실패로 논란이 좀 됐죠. 네, 김부겸 전 총리는 지난 6일 마지막으로 주재한 중대본 회의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정 회복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 객관적 수치만 봐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 평가받아 마땅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이 0.04%, 누적 치명률은 0.1%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는 근거를 댔습니다. 총리의 발언, K-방역은 성공했다. 네. 과연 실제로도 그런지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네, 통계 사이트가 있는데요. 연합뉴스에서 국제 통계 사이트인 월드오미터를 기준으로 좀 따져봤습니다. 먼저 확진자 통계를 보면 지난 7일 기준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46만 4782명으로 세계 8위, 이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에서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인구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수를 보면 34만 110명인데요. 이 세계 32위였고 OECD 회원국 중에서는 16위로 중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 수는 이 국가마다 검사 방식과 대상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따져봤는데요. 우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는 7일 기준 2만 3,206명으로 세계 39위, OECD 회원국 중에는 18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는 452명인데 세계 129위, OECD 34위였습니다. 확진자 규모로는 세계에서 39번째. 네. 사망자 기준으로 보면은 129위. 네. 그러면 사망자 수에서는 우리나라가 확실히 좀 세계에서 적은 편이긴 한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기준으로 볼 때 세계 평균의 약 절반 수준인데요. 뭐 인구 비례를 감안하면 상당히 뭐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전 총리가 근거로 제시한 게 누적 사망률과 누적 치명률인데요. 이 누적 사망률은 코로나19 사망자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고요. 누적 치명률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가운데 사망자 비율을 말합니다. 이 김 전 총리가 언급한 대로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률은 0.045%로 OECD 국가 중에 다섯 번째로 낮았고요. 네. 누적 치명률은 0.13%인데 OECD 국가 가운데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호주에서 네 번째로 낮았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이 누적 사망률, 누적 치명률만을 놓고 봤을 때는 네. K-방역이 성공했다. 이런 김부겸 총리의 발언은 사실이네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국민들의 높은 참여가 1순위로 많이 꼽히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 뭐 백신 접종, 마스크 쓰기 등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방역 지침 준수 수준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좀 놀라울 정도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살면서 잠깐 한국을 방문한 지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 오자마자 한국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 이거 깜짝 놀랐다. 너무 이거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도 좀 그렇구나 했습니다. 네, 진짜 우리 국민들 만약에 K-방역이 성공했다면 우리 국민들의 성공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이 백신 접종 정책에 응한 것이 방역에 큰 도움이 됐을 거라는 분석도 나왔잖아요. 네, 많이 나왔죠. 네, KBS에서 3차 접종 후에 확진된 경우 이 4차 접종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두고 팩트체크하기도 했는데요. 네. 일단 4차 접종은 지난 2월 14일부터 요양병원 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먼저 실시되다가 지난달 14일, 4월 14일 60세 이상 가운데 3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난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3차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서 백신 효과가 줄어들면서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따져보면
9일 기준으로요, 1차 접종하신 분들이 4,503만 8,357명으로 전 국민의 87.8%, 그리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 분은 4,455만 5,119명으로 86.8%, 그리고 3차 접종은 현재 64.7% 완료했는데, 60세 이상 기준으로 보면 89.6% 이릅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4월 7일부터 시작된 4차 접종은 현재 287만 6,113명이 맞으셨는데, 전체에는 5.6%고요. 60세 이상에서는 20.1%를 기록 중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코로나19에 일단 확진된 사람은 항체가 생겼다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항체가 이미 생겼는데 추가 접종을 하는 게 맞나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방역 당국이 내놓은 그 코로나19 확진자 예방 접종 권고 기준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네. 여기 보면 3차 접종 후 확진됐다가 완치된 사람은 접종 대상자이면서 또 접종을 희망한다. 이런 경우에는 접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확진자의 예방 접종 기준은 이 확진 시점, 즉 몇 차를 접종 이후 접종한 이후의 확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대체적으로는 접종 대상이고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접종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3일 브리핑에서 이 자연 면역, 즉 확진이 된 이후에 면역을 갖게 되는 것은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서 면역을 강하게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백신을 통한 면역은 사람마다 대부분 일관되게 면역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추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기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이 한번 되는 것을 자연 면역이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자연 면역이 개인별로 좀 편차가 있는 반면에 네. 백신을 맞아서 생긴 면역 항체는 일관되다.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접종을 하라. 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런데 이 3차 접종 후에 확진이 됐을 경우에 말이에요. 네. 백신 효과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 갈리던데요? 네,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KBS에서 여러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했는데 이 대부분 백신 접종 후 확진, 즉 돌파 감염의 경우에는 이 백신 접종과 유사한 추가 면역 효과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비슷했는데요. 네. 다만 이런 추가 면역 효과를 위해서 반드시 4차 접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씩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직 해당 사례를 연구한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차 접종 후에 감염된 사례나 또 4차 접종을 한 경우 안 한 경우의 예방과 차이 등이 아직은 연구로 발표될 만큼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역 당국도 본인이 원할 경우라는 데 좀 방점을 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헷갈리셨던 분들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마지막으로 팩트체크해 볼 부분 어떤 건가요? 네, 최근 5.6 때 입법이 완료됐죠.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기소권 권리 법안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에 대한 팩트를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해당 법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요. 이 법의 입법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검찰 측의 여론전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서 우려를 한국에 전달했다 이 내용입니다. 네.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국의 부패 내물분배 수사 영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법무부에 보냈다. 이런 보도가 좀 나왔고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드라고코스 OECD 내물방지 워킹그룹 회장이 검수완박을 우려해서 법무부에 서신을 보냈다는 법조 인사의 전원이 근거했습니다. 네, 이 법을 추진하려는 쪽과 막으려는 쪽 양쪽이 서로 아전인 습격으로 이 내용을 네. 좀 서로 끌어다 쓴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언론 보도가 일단 몇 개 나왔죠? 네. 관건은 이게 OECD의 공식 의견인지 여부였는데요. 네. 일단 일부 언론의 보도에서 서신의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그 서신의 내용을 보면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 한국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기 위해 서신을 전달하게 됐다.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범죄를 비롯해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규정하는 법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악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해당하는 5월 12일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일단 서신 내용을 전해주신 거죠? 네. 근데 이것만 들었을 때는 이게 OECD의 공식 입장인지 여부가 확인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좀 원칙적인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 공시 입장 여부와 이 서신의 전체 내용 등에 대해서 OECD와 법무부에 직접 확인을 요청했고요.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 네, 우선 OECD가 서신을 보냈다는 일부 보도도 있었는데 틀렸습니다. 정확히는 드라고포스 OECD 뇌물 방지 워킹그룹 의장이 서신을 보낸 거고요. 이 서신에 담긴 내용이 이 드라고포스 의장의 개인 견해인지 아니면 OECD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해달라고 OECD 관계자 6명과 관계 부서 두 곳에 메일을 보냈는데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드라고포스 의장이 법무부에 서신을 보낸 게 사실이라면 전체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내용을 요청도 같이 했습니다. 예, 다행히 작년 회신이 왔는데요. 네. 회신을 보낸 곳은 OECD 반부패 기구 관계자였고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OECD는 이에 대해서 논평을 제공하지 않겠다였습니다. 답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죠. 네. 뭐 이런 내용이니까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겠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마 OECD 공식 입장이었다면 공개적으로 답을 했을 거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예, 또 마침 같은 날 저희가 메일을 받은 날 MBC에서도 드라고포스 의장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을 해 보도했습니다. MBC 보도 내용은 드라고포스 의장의 입장이 원칙적인 것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 부패를 감시한 입장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될 경우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 뭐 한국형 FBI 같은 뭐 가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게 그의 생각이라고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OECD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원칙적인 내용만 나와 있고 네. 코멘트를 일단 거부했기 때문에 네. 애매하고 네. 드라고코스라는 그 워킹그룹 의장, 뇌물방지 워킹그룹 의장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좀 다 애매한 상황인데요. 네. OECD 공식 입장이라는 거는 공식 입장에서 아마 공개했을 것 같은데 답을 안 거 보니까 안 하겠다는 거 보니까 애매한 뭐 아니라는 게 높고요. 드라고포스 의장의 의견은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그 의장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과 위원회 의장 입장을 같이 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가지고 법무부에 질의를 했는데요. 네. 이 법무부에는 드라고포스 의장의 서신을 받게 된 배경 해당 서신이 드라고포스 의장의 개인 견해인지 OECD 공식 입장인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 법무부 대변인실 좀 간단히 답을 했는데 OECD 뇌물방지 작업반 의장 명의로 되어 있다고 밝혔고요. 서신이요. 그리고 OECD에 이런 서한을 요청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신 내용 전체를 공개하려고 그랬더니 전체 공개는 외교 관계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네. 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애매합니다. 네. OECD 측은 논평을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뭐 보이긴 하지만 공식 논평이 없다고 보기에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좀 있으시는 편이고 이 법무부는 OECD 뇌물방지 작업반 의장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드라고포스 의장과 뇌물방지 작업반의 그 의견이 섞였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대표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OECD 공식 견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해도 이게 너무 좀 가볍게 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어쨌건 이게 명쾌하게 판정하기 애매해서 공식적인 판정은 보류 했습니다. 그럼 아전인수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판정 보류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송영훈 팩트체커였습니다.